아니 눌러주세요 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나한테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 나밖에 없죠. 꽃 받고 울었어요. 꽃다발 크지? 완전. 꽃은 좀 어떡해? 태진이 형이 직접 걸어주셨어. 그니까. 너 그 얘기 지금 한 거야? 아니 뭐 한 번 다시 더. 순우 오빠가 난 처음에 순우 오빠인지도 몰랐어요. He was like, I'm. 대단하네요. 움직이는 꽃다발. 소미가 폰에 있는 어플로 만든 노래인데 제가 듣고 약간 감동했어요. 소미가 이렇게 힙합인지 몰랐어. 오빠들. 어? 네. 제가 이래서 오빠들 좋아해요. 왜? 오빠들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또? 고마워요. 왜 그래? 마이크를 쳐주면 이성을 잘 잠깐만.
이거 좀 와. 야, 여기 팬티 있어요, 팬티. 어, 그래요? 여기서 그 멋진 원러 그지나 칭칭 향해가 우와. 네, 아, 그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와, 진짜 멋있는데요? 근데요. 예. 제가 그냥 만든 노래인데. 예.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 예. 들려드릴게요. 오. 네, 이제 지금 여기서요?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오, 진짜로요? 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필 좋은데요? 오, 이 캐바드 흔드는데요? 너무 필 좋으니까. 오, 오, 예. 오늘은 또 동시에 두 곡을 다 들려주시겠네요, 그쵸? 예. 예. 네. 네가 날 알아도 블루고요. 그 예. 지금 이 의상은 네가 날 알아도 의상이고요. 예.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사전 녹화로 예. 뭐지? 몇 번이나? 네. 네, 몇 번인가? 네. 몇 번이나를 네. 녹화했습니다. 몇 번인가? 몇 번인가? 자기가 작곡 작사 다 했는데요. 아, 네. 진짜요? 기억 못하겠네. 오래간만에 모습을 보인 테니 씨, 장난기는 여전하십니다. 촬영에 들어가자 차가 들썩일 정도의 카리스마 넘치는 랩을 선보였는데요. 메이크업. 촬영 중간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테디 씨, 오늘의 담당 스타일리스트는 데니스입니다. 쉬고 있어? 네. 기억시켜? 아, 어쨌든 복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한 방에 빵 뚫어놓겠습니다. 파이팅! 저 아파요. 자, 또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일본 가기 전에 이미 테디 형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녹음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녹음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곡들을 또 테디 형과 열심히 테디 형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퀄리티. 퀄리티. 오늘의 단어. 퀄리티. 퀄리티.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 오, 발음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 세리나. 네. 할까? 네. 저 안에 장난질 없지? 네. 아우. We are leader. 이걸 그냥 따라 부를까 생각 중인데. 아, 그 후렴 훅이야? 어, 훅에다가 왓썹을 넣었더니 왓썹이랑 리더랑 같이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니는? We are leaders. What's up? We are leaders. Oh. That's why he's big man. Smart, you know? Everybody wanna know what that boy named Teddy or what he up to. 내 머리 속가락 이미 네 선반 위에. Yeah, 속가락 오늘도 건반 위에. Yeah.
이고 싶다면 그건 위험한 상상. 나 쳐다보는 건 꼭 무려 광광. Looking at my feet, my shoes they love on. Cheerleaders, the 919, vision in HD. 머리 꽃 찰지, 사과는 맵시. 이미 구람을 넘어서는 차가워. 여러분 무대에 불을 지핀 방화봐. Cause I'm hot, 언제나 시키던. This number one spot is my home sweet home. 떡구지. 같이 뭐 시켜 먹자. 뭐 먹을래? 저 오늘 12시에 먹고 아무것도 먹고. 아침 12시에 먹고? 야 근데 너 아침 12시에 어떻게 먹고 저렇게 랩을 하냐. 나 진짜 너 알지? 우리 못하는 거 못해? 난 말도 못해. 배가 꽉 차 있어 항상. 나도 우린 트름 하면서 랩해요. 하이 I'm my name is Teddy aka Pretty King and 4시 20분인데 네 새벽 네 그렇죠 공모세가 스케줄이 가능한지요? 공모세인데 한 번도 안 해봤죠. 진짜요? 이따까지 한 번도 안 해봤죠. 1위에 계속 하셨네요. 그게 리더의 아픔이야. 얼음을 보이면 안 돼. 좋았어요. 내가 울컥했어요. 아동키어는 왠지 모르게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고 남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때 여자들에게 진짜 정답은 그거예요. 사랑을 그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I don't care. 그냥 상관을 하지 않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땐 제일 맞는 에리투드와 마인드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말이 안 되나? 맞죠. 사랑하는데 근데 어떻게 아동케어가 되지? 근데 그래서 처음에 CL 양이 하는 영어 멘트를 보면은 그거 궁금해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진짜 상관하는 거는 진짜 상관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ct like you don't care. 상관을 안 하는 척을 하면은 That's the only way that boys learn. 그렇게 해야만이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남자들은 깨닫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안 하는 척, 그러니까 한마디로 삐진 척, 상관 진짜 안 하는 척 내버려 두면 남자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에 이 부분만 있었는데 여기서 폭포근의 멜로디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어가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건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즉흥적인 가사로 I think I'm ugly.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정말 못생긴 것 같아. 제가 그날 굉장히 못생겼다고 느꼈나 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사로 그냥 일단 노래라도 부를 수 있게 영어 가사로 일단 적어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불렀는데 그 영어 가사, 그때 썼던 그 가사 그대로 실리게 됐어요. I think I'm ugly. 내가 생각하기엔 난 참 못생긴 것 같아. And nobody wants to love me. 아무도 날 사랑해주려 하지 않아. Just like her, I wanna be pretty, I wanna be pretty. 나도 그녀처럼 예뻐지고 싶어, 예뻐지고 싶어. Don't lie to my face, telling me that I'm pretty. 내 면상에 대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예쁘다고. 그게 가사예요. 모르겠어요. 공감을 샀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쁘신 분들은 공감 못하겠죠. 네, 최근에 기타 사운드를 되게 많이 넣게 됐는데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여기서 이 부분이요. 이때 산다라가 노래를 부르는 예를 들어 창법이나 호소력이나 이런 게 이때까지 다라한테는 찾을 수 없었던 다라가 이 부분 녹음을
저도 와서 많이 하라고 했지만 다라도 또 자기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노래를 한 수정을 세네 번이 뭐 한 다섯 여섯 번은 했었을 거예요. 굉장히 뭔가 저를 울리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컬러도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이 노래는 이 훅 부분에서 꽝 하고 터지는 그런 폭발력이 I think I'm ugly. 어글리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못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야라는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아웃사이더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똑바른 길이 있다면 뭐 탈선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듣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박봄 일로 와 빨리. 안녕. 안녕. 뭐? 뉴디교. 뭐야? 뉴디교 입장했습니다. 이거 뭔데요? 그냥 내가 찍는 거야. 그거 뭐야? 너 귀여운 뮤지션. 너 잘 찍었어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건 둘째치고 잘했냐고. 어제 늦게는 좀 얼굴. 너 왜 지금 카메라 의식하면서 얘기해? 그냥 얘기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네 말투가 아니잖아. 잡아버렸어요. 카메라 돌아가니까 갑자기 울컥했어? 네. 어? 네. 울컥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움. 두려움? 네. 아, 정해주지 않고? 네, 안무 없이 그냥. 그래서 나 때문에 잘 안 나왔나 싶기도 하고. 혹시 왜 인수인이세요? 만들어놨습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사장님 얼굴입니다. 아니 이미 평소에 화나신 모습. 너무 어거지인가 이거. 사장님 뭐야. 사장님. 나 와이가 찍어놨잖아. 아, 네? 하고 쌍시옷이에요. 아 이쁜. 쌍시옷. 쌍다라방 했던 쌍시옷.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요. 오 이게 왠지 더 맛있는 느낌인데요? 나랑 맛있어. 생긴 거 이게 제일 별로인데 맛은 좀 더 있다. 우와!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는 맛이야. 아. 약간 달콤하면서도 짠맛이 좀. 이거 짠맛이다. 손 씻었는데요. 여기 안 들어간 재료가 뭐 하나 들어간 것 같아. 저를 안 먹고 나눠 먹게 사람들이 안 먹어. 뭐. 연습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잘 먹게. 네. 기뻐해줘. 네. 뭐야? 뭔지 알아보셔도 돼? 네. 집에서 직접 만든 과자. 아! 테디베어 모양 어디 있어? 여기야! 아니야! 아니 봐봐 여기도 예쁜 거 있어요. 저희는 스토리도 있다. 우리도 스토리 있어.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와 이거 테디베어예요. 오늘 시에르가. 테디 오빠한테
마음을 전한 날이에요. 고백하는 날이야. 파트 짜잔! 귀엽냐? 이게 맛있었어 난. 솔직히 나머지 세 개는 다 똑같아서 맛이 비슷해. 근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 몸이 삐졌어요. 제대로 삐졌어.